정부가 5년 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제정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인 절반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3월 1일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육지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는 편도 6,6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제정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각각 2.28배, 2.89배 비쌉니다. 서울에 이제 볼 일이 많습니다. 나가게 되면은 또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나가게 되면은 뭐 왕복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제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영종대교 2,900원, 인천대교 1,900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손실 보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주거나 신규 투자자 모집 등이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이제 용역 그 결과를 나오려면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져야 나오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 측에 지급한 정부 지원금이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에 육박하는 만큼 이제라도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달 1일 차량 1,000대를 동원해 영종도에서 대통령실까지 이동하는 시위까지 예고한 상황.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한 개 이상은 통행료 인하가 됐는데 유일하게 인천만은 단 하나의 고속도로도 인하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영종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일부인 3,7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